탔던 차 옆에 그 유리에 그 총알 자국이 오늘 밤 안으로 학교포 공격이 있을 거다. 뭐 집에 간다라고 하는 군의관도 있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집에 가겠다고 가는 건 불가능한데. 오늘은 제가 이라크 파병 갔을 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사들은 군의관으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제가 입대한 게 2002년도에 입대를 하고 2005년도에 제대를 했어요. 저는 당시에 구공수 특전열한, 아마 군대 안 가신 분들은 잘 모르시긴 하겠지만 군인들이 보면 여기 윙마크도 많이 붙입니다. 멋으로 붙이고 하는데 실은 이 윙마크는 공수훈련을 받은 군인들만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의관이지만 공수훈련을 받은 군의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의관 할 때도 저 부대는 공수훈련 안 받는 부대인데 저걸 달고 있으면 제가 너 이거 왜 달고 있냐 그렇게 딴지도 걸고 좀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2002년도부터 근무를 하다가 2003년도에 이라크전 이 발발을 하고, 이라크 전쟁 자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긴 했지만 부시가 이렇게 전쟁 끝났다 뭐 이렇게 선포한 거는 얼마 안 지나서 금방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파병이 결정이 되고 파병이 됐죠. 인터넷에 제가 좀 전에 찾아보니까 그 이라크 파병이 결정이 되고 우리나라 군대가 간 게 자이툰 부대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틀린 이야기예요. 자이툰 부대는 우리가 파병 시작하고 1년 이후에 간 부대가 자이툰입니다. 우리가 이라크 전에 처음 파병을 갔을 때는 제마 부대하고 서이 부대라는 이름으로 갔어요. 제가 파병한 거는 제마부대 이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시에 군의관이 12명이 갔는데 그 12명 군의관 중에 진료과장이 돼가지고, 근데 아마도 제가 특전사에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당시에 그 부대 구성은 봉병, 서위부대가 있고 제마부대, 이 부대를 보호를 해줘야 될 경비부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대가 특전사 요원들이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세 부대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라크 남부 지역 나시리아로 우리가 들어갔고요. 그 안에 이제 미군 공군기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었죠. 또 미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있었던 거죠,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파병을 가게 된 계기는 나라에서 가라고 해서 그냥 갔어요. 당시에는 그래도 꽤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파병을 가게 됐고, 그때 제가 군의관 2년 차였으니까 32살에 이라크에 파병을 가게 됐고, 그래서 보통 파병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상을 하게 되고 폭탄도 날아다니고 뭐 그런 이제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가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불안했죠. 근데 이제 실제 이라크에 들어갈 때, 이라크로는 바로 못 들어가고 옆에 쿠웨이트로 비행기 타고 가서 쿠웨이트에서 차량으로 이제 이라크로 진입을 했는데, 쿠웨이트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총을 주더라고요. 실탄 다 지급받고, 그리고 이제 차량을 타고 들어가는데 탔던 차 옆에 그 유리에 총알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긴장하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고,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주둔했던 지역이 미군 공군 기지 안이었기 때문에 그 안은 사실 되게 안전한 곳이기는 한데, 얼마 안 있다가 회의를 하는데 오늘 밤 안으로 한국군 진지 안으로 박격포 공격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이제 진료 과장이니까 군의관들한테 가서 내일 박격포 공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제 긴장을 해라 하니까 군의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집에 간다라고 하는 군의관도 있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마부대 우리 부대장님이 포병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포탄이 떨어지면 이게 비상각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만 잘 엎드리면 절대 안전하다 다독거려가지고 무마를 시켰었는데, 그때 처음 그런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사실 되게 저도 좀 당황했죠. 진짜 전쟁터에 왔구나는 어떤 실감도 들고 되게 이제 긴장하면서 그 잠을 설쳤었는데, 그때 그날은 아무 일이 없었고 그 이후로 그런 정보들이 또 수시로 들어왔는데 한 번도 박격포 공격이 있었던 적은 없고, 당시에 그 지역에 여러 나라에서 들어와 있었는데 민간인을 치료하는 부대는 한국군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사실은 좋은 일을 했죠. 당시 기억나는 환자 중에 한 명은 그 지역의 현지 민간인 여자분인데, 당시에 무슨 폭발 사고가 있어가지고 전신 화상, 3도 화상이 꽤 심하게 입었어요. 화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화상은 1도, 2도, 3도 화상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1도 화상은 렌즈나 이런 데 뜨거운 거 딱 잡고 됐을 때, 3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죽습니다. 대인 부위에. 가장 심한 화상이 3도 화상이라고 그러고, 3도 화상이 범위가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이제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중증이죠, 그 정도면. 그래서 우리가 당시 제마부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어디 후송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 후송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가장 큰 병원이 바그다드에 있는 미군 병원이었는데,
그쪽으로 후송을 하려고 했는데 후송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미군들의 원칙이 이라크 민간인은 치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거부를 했는데 환자분의 남편이 이라크의 변호사였는데 이분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우리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한국군과 미군의 도움으로 우리 아내가 잘 치료받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편지를 보냈는데 그 감사 편지가 아마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미군이 어느 날 그 환자를 바그다드로 이송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다시 내렸습니다. 이송을 했고 근데 나중에 소식은 이제 거기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죠. 또 기억나는 환자들 중에는 아이들이 총알을 맞고 왔던 적이 있었죠. 나이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도 한 5살, 3살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언니하고 동생, 둘 다 여자아이였는데 언니는 5살짜리는 어깨 속에 총알이 들어가 있고 3살짜리는 척추 쪽으로 포탄 파편이 들어가서 왔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 아이들은 미군들이 싣고 와서 이제 우리한테 치료해달라고 데리고 왔던 아이들인데 뭐 총 맞고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면서 이제 들어오니까 해결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당시에 그래도 제마부대에 굉장히 시설이 그래도 좋았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걸 치료하기는 사실 정말 만만치가 않았죠. 특히 척추 쪽에 파편을 꺼낸다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위험한 거긴 한데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아이 둘 다 우리가 안전하게 잘 빼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특히 이제 척추 쪽에 있던 파편 꺼낸 건 지금 생각하면 참 용감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행히 두 아이 다 정말 안전하게 다 제거를 하고 그래서 당시에 그게 국방신문 모두 신문에 났는데 파병에 있었던 일들을 한국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재밌었던 거는 제가 수술을 끝내고 나오니까 이미 기사가 나 있더라고요. 이미 안전하게 제거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이미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들을 잘 치료를 해줬던 것들이 다국적 군에 한국군이 큰 도움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군 육군에서 한국군 의료 부대가 너무 고맙다라고 해서 훈장을 줬었어요. 아마 군의관으로 파병 가서 미국 훈장 받은 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유일하지 않을까. 당시에 나시리아에 저희들이 주둔을 했었는데 우리 다음 진으로 오는 부대는 위로 올라갔죠. 우리 남부에 있었고 그 다음 진은 저 위쪽 아르빌로 갔죠. 그죠? 가면서 이름이 자이툰 부대로 바뀌었어요. 이라크 파병하면 그냥 다 자이툰이라고 알고 계신데 그건 아니고 그 이라크 파병의 원조 부대는 서이 제마 부대. 나 때는 한다고 그러는데 자이툰 부대 제가 위쪽은 안 가봐서 뭐 그렇지만 다들 고생하지만 자이툰 부대는 제가 알기로는 지내는 게 컨테이너로 탁 해가지고 그래도 꽤 집처럼 지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나시리아에 있던 서이 제마 1진 2진은 그런 거 없었어요. 다 막사. 한마디로 막사죠. 막사 생활을 6개월 동안 하고 그리고 거의 이제 사막지대다 보니까 땅 물이 스며들지를 않아요. 한번 비가 오면 물바다가 됩니다. 스며들지 않아요. 지금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막사 안으로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물난리 실제로 한번 나서 난리가 났었고 밤에 이렇게 모래바람이 확 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이불하고 뭐 얼굴하고 전부 그냥 모래 확 덮어쓰고 일어납니다. 자이툰 부대 하지만 막사 생활을 안 했으니까 좀 편하게 하시지 않았나. 파병 같은 모든 군의관들도 모든 다른 때도 다 열심히 했겠지만 우리 진 정말 열심히 해서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냈던 파병 진이었어요. 우리가 그때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었고 그걸 다 기국 보고서에 담아서 아마 우리 다음에 갔던 자이툰은 좀 편했지 않았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도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자이툰 여러분. 그래서 6개월을 파병을 끝내고 귀국을 했고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이렇게 파병 간다고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위험하게도 생각을 했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너무 소중한 제 인생의 경험이어서 오늘 이라크 파병 갔던 이야기 좀 재미가 있으셨습니까? 남자 군대 이야기, 뭐 축구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소중했던 경험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